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덟 글자를 바라보면서 일간은 정하이고 여자분이죠. 1965년생이고 을사년 경진월 정유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늘 편안하게 여덟 글자를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을의 정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청명에 태어난 정화다 해도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자기가 표현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일간을 우선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일간이 정화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자연스럽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덟 글자 중에서 일간을 우선 살펴보는데 일간 정화의 특성은 화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화는 기본적으로 오행의 화는 팽창한다, 폭발한다, 확장한다. 뭘 크게 넓혀 나간다. 그리고 뭔가 급하다. 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물상적으로는 우리가 정화를 뭐 이렇게 촛불이다 또는 기도한다. 기도하는 의미도 있고 신에게 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힘이 강하다. 뭔가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하늘의 뜻을 좀 알려고 한다. 또는 꿈속에서도 내가 어떤 칼라 꿈을 꾼다. 이런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화를 흔히 기도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촛불 교회나 기독교나 천주교든 또 우리가 성황당에 가도 항상 촛불을 켠다. 이런 의미로 푸근하고 따뜻하다. 또 예의 바르다. 또 한편으로는 어질고 선하다. 방위로는 남쪽이다. 따뜻하죠, 그죠? 그래서 연기를 막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병화는 화는 예의 바르다. 예의를 쓰죠, 그죠? 우리가 정화는 우선 기본적으로 오행에서 하나의 예의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그죠? 예의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의를 지나치게 갖추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풀면서 융통성, 그러니까 응용력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주를 푸는데 무조건 글자만 가지고 이 학문적으로만 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신적이다 할까? 아니면 영적인 것도 자신이 아는 부분에 다양하게 응용을 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창조력이라 할까?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예의 바르다. 예의가 아주 바르다. 화가 많다. 자, 그래서 일간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덟 글자를 판단하고 다른 내방자에게 말을 할때 먼저 일간에 대한 얘기를 해버려도 돼요. 왜냐?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나의 일간은 무엇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본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또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려 버리면은 이분들이 아, 이거는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신뢰를 하고 상담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의 천간, 십천간에 대해서 알면 더욱 좋지만 각각의 천간에 대한 의미만 판단을 해줘도 그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두 번째 일간은 뭐다를 이래 했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한번 찾아보느냐? 화의 구성이 몇 개나 맞냐면 화가 대단히 강하죠, 그죠? 화가 병정, 오화, 병화, 사화, 뭐 목도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인성도 있다. 그러면 화가 강하다. 화가 강한 사주. 화가 강한 사주. 이 사주의 특성을 뭐 여러 가지로 음양과 오행을 판단해도 됩니다. 음양과 오행으로 따져도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음양오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진도가 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 이제는 아, 이 사주를 보고 하나, 둘, 셋, 네 개, 화가 절반을 차지했구나.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또 목이 하나 있구나. 목생화를 해줬구나. 화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러면 화가 강하면은 이 사주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화가 있으면은 금을 뭔가 금을 추구하고 싶겠죠, 그죠? 금을 추구하고자 한다. 금을 추구하고 싶다. 근데 보니까 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행을 갖춘 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물론 진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학, 토, 금, 수를 수가 비록 약하지만 개수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을 구비한 사주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자, 음양에서도 보면은 유금이나 경금이 있는데 음양으로 따졌을 때 목화를 양으로 친다면은 유경진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음양의 조화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하다면 이분은 어떻겠어요? 열기가 많겠죠, 그죠? 아까 팽창하고 폭발한다. 어떤 상황에서 맞지 않을 때 참으로 예의를 갖추고 하지만 사람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어긋날 때는 폭발하는 능력도 있다. 물론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어머니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각도 가지지만 여성스럽지만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는 그 기운이겠죠. 예를 들어서 다시 병정이 오다든지 또는 약한 수의 힘이 올 때 정계충이 되는 시기라든지 할 때는 이 사람이 폭발할 수도 있겠죠. 왜? 그냥 수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화가 강한 사주다 보니까 일간이 화라면 이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희용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은 이 사람에게는 금이나 화의 기운을 빼줄 수 있는 토의 기운이 필요하겠다. 토의 기운 중에서도 어떤 기운이 필요하겠죠? 진토나 축토 같은 이런 좀 습기가 있는 토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술토가 오면은 화의 기운으로 바뀌죠. 그죠? 오술을 합으로 해서 되고 그다음에 미토가 오면은 오미합을 해서 사오미합을 하니까 더 열기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토의 기운에서도 진토나 축토를 섭토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조금은 축토는 드러낸 술을 먹으면 한토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를 삭혀줄 수 있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진술 축미가 다 와도 뭐 사주에 크게 흠이 될 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토나 진토가 오는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덟 글자를 통변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방식이 100% 옳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려서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다음에는 또 필요한 뭐 이거를 용신이라 할까요? 희용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다음 이 사람에게 희용신으로 표현이 되었다면은 좀 자기한테는 어려운 신, 뭐 귀신이나 구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기구신은 그러면 뭘로 갈 것인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화나 목이 오는 거는 이 사람 사주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귀신과 구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화와 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것도 우리가 와서 작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한가하게 있는 자기 나름대로 한가한 신이라 하자. 뭐 한신이라고도 표현을 합시다. 뭐 이거는 집 앞에 가만히 서서 이래 있는 건데 뭐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오는 데서 어떤 기운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와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다 할 수 있는 게 수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하나씩 보자고 그 다음에 합이나 쉽게 한번 보자고요. 합이나 충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자고요. 합과 충을 보는 것은 합이 많은 사주는 다른 사람들의 대인관계나 상호 교류를 하거나 또 교제를 하고 서로 의견을 맞추거나 대화가 통하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서로 부딪히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맞춰보거나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충이라는 건 뭐냐면 부닥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다. 또는 이렇게 부닥쳐서 그것이 비어버릴 수도 있다. 또는 그 작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충을 우리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 얼어버려서 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부딪혀서
부딪혀서 깨진다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빌충이라고 합니다. 비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얼어버리면은 그게 작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작용을 못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여덟 글자를 풀이하는 데서 아, 왜 이렇게 쉽게 가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음향과 오행의 특성에서는 합, 생, 그러니까 생, 극, 재, 화라 그러죠. 비화라고도 하는데 생극, 재화를 우선으로 봐야 된다. 그죠? 생극, 재화라는 것은 이게 생하는 관계, 극하는 관계, 그죠? 생하는 관계는 목에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죠. 그죠? 그 다음 극하는 관계는 뭡니까? 금이 목을 극해주고 충하거나 극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목이 토를 극하죠. 화가 금을 극하죠. 토가 수를 극하죠. 그죠? 제방을 만들면 물이 갇혀지니까 그것도 극한다. 그러는데 극하는 것은 나쁘고 생하는 것은 다 좋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생극을 흐름을 잘 살핀다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통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죠. 통제. 통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통제를 해나가느냐. 이 나쁜 짓 하는 놈을 이놈을 통제를 잡아버린다. 묶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화한다. 바뀐다는 합해서 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목이 있는데 목이 갇혀 있어요. 수가 많아서 목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가 많으면은 목이 떠버리죠. 그죠? 수다 목표라 그러죠. 수가 많으면은 목을 생해주는데 원래는 수가 목을 생해주는데 물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버린다? 물에 둥둥 떠버리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엇을 하나 더 첨가를 해주면 되느냐면 화가 와주면은 거꾸로 목이 화의 기운에 의해서 수생목 수국화를 하느라고 수의 기운이 빠져버리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극이라는 것을 쓸 수도 있죠. 수가 많은데 그러면 화만 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수가 많은데 목을 갖다가 극할 수 있는 토도 오는데 이것이 토는 뭐가 하면 토극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극 토도 해주고 그러면 목이 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먼저 화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물론 사주의 배치에 따라서는 토가 와서 수를 잘 통제를 해준다. 예를 들면은 개해 또 임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개해 임자 이러면 수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죠? 이걸 일주라 본다면 임자 일주에 개해 월주가 와 있으면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데 예를 들어서 토의 기운이 와준다, 무토가 와준다 이럴 때는 좀 그래도 합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쪽으로 무토가 와준다든지 해도 괜찮죠. 그죠? 근데 목이 없지 않습니까? 목이 없을 때는 이 관성을 쓸 수밖에 없다. 무수리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개해가 되면은 물론 이게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토의 기운이 와줄 때 이 그걸 해줄 때는 비겁이 많을 때는 평간이나 칠살로 묶어주라 하는 것이 또 사주 풀이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배울 때 들어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합충을 바라보면은 합충에서는 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을경합이 있죠. 그죠? 을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합에도 다양한 합이 있습니다. 이게 뭐 투합도 있고 시합도 있고 소위 이제 시기하는 투합이나 뭐 시기 질투하는 그런 합도 있죠. 그죠? 여자가 남자를 그거 하는 거는 시기 질투하는 투합. 또 남자가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쟁합. 또는 천간과 지지가 합하는 천간과 지지가 하는 명암합 또는 암지지 내에서 서로 합하는 합도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합은 좀 더 세밀하게 가되 우선 천간의 합이 다섯 가지인데 을경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경합으로 하면 금이 경금에 그냥 따라가는 합이죠. 그죠? 양을 따라간다. 합은 우리가 천간의 합은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그 다음에 정임합, 무게합이 있는데 천간합은 두 가지가 있죠. 양간은 정제와 합을 하고 양간은 정제와 합을 하고 음간은 어떻게 됐어요? 음간은 을정기신계를 음간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와 합을 하느냐? 정관과 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각기 합은 뭡니까? 양간은 갑병 무경임에서 갑병임은 뭐와 합을 한다? 정제는 뭐죠? 정제에 해당하는 것은 기토죠. 화, 신금이죠. 정제가 다 되죠. 임, 정.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천간에 합해서 양간은 정제를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정제의 여자를 추구한다. 일주가 갑병임이면, 여기 또 있죠. 무토도 있네요. 무, 경도 있죠. 그죠? 갑병, 무경, 임도 다 그대로 해도 돼요. 경은 뭐 한다? 정제, 을. 무토는 뭐 한다? 개수와. 그죠? 무게합을 한다. 다 뭡니까? 다 정제죠. 그죠? 그래서 남자는 일간을 보통 양간을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정제에 포근하고 나를 감싸주거나 나에게 힘이 되거나 이런 경우를 다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갑기합만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하죠? 남자가 강한데 나만 따라와라 하는 게 뭐예요? 무게합은 뭡니까? 남자가 강한데 합에서 화가 되면 화생도 또 남자 도와달라가 되죠. 그죠? 을경합은 뭐예요? 금극목 했는데 너 나 도와달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병신합은 뭐예요? 화극금 했는데 이 사람도 힘이 빠져. 이 사람도 힘이 빠져. 근데 그래서 병신합은 내 힘으로 제압한다 의미도 있지만 물론 이걸 12운성으로 또 한번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12운성으로 하면 임수가 되면 힘이 약한 욕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금에서 예를 들어서 자수가 되면 장생의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2운성은 다음에 또 한번 테마 강의를 할 때는 한번 하겠지만 12운성은 음포태와 양포태 중에서 부분적인 분들은 음포태만 적용하지 않고 양포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좌하는 12운성이 있고 있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12운성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또 봉하는 12운성, 소위 일간이 뭔데 여기에 있는 것은 12운성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이 사주를 푸는 여덟 글자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통변을 할 수 있는 준비, 다른 것을 하지 않고도 이 사주만 가지고 대운, 소위 대운 세운만 접입하는 방법, 전복하는 방법, 그것도 필요 없이 여덟 글자만 풀어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연륜이 있다면 대단히 만족스럽게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깊이를 더한 것은 이제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소위 갑기합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흔히 천간의 합을 부부지합이라고 또는 음양지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람으로 관련시키면은 부부지합이지만은 일과 관련시키면은 이거 일과 관련시킨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과 관련시킨다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또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직장 일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그죠? 거꾸로 자 그리고 일에 관련된 것은 그렇죠. 그죠? 인사 물과 같은 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물상으로 볼 때는 금으로 나무를 뭐 이 잔디를 잘 깎아서 금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어도 을목이 죽지 않는다. 또 무게합을 하면 토에 물기를 흡수함으로 어떤 작은 물기를 흡수함으로 토가 윤택해진다. 그죠? 금에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병화가 신금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병신합을 하면은 금을 더 윤택하게 닦아준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물상으로 볼 때도 다 좋은 거잖아요. 깔끔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만 보면은요. 아, 이거는 전부 극인, 극하는 합이죠. 천간은 그죠? 지지에도 물론 합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 나오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천간의 합을 아, 부부의 합이다. 이렇게 합이 있을 때는 부부 간의 관계가 좋다. 각기합이라는 것은 중정지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정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래도 남자가 강한데 그래도 바르게 여자와 합을 하더라도 부인과 합을 하더라도 내가 부인을 위하는 쪽, 부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전체 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는 또 깊이를 더하면서 한번 더해보기로 하고 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양간은 뭐와 합을 한다? 천간합은 정제와 합을 한다. 음간은 또 거꾸로 뭐였어요? 정관과 합을 한다. 그러면 거꾸로 음간이 됐을 때는 정관, 나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응?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양면으로 통변을 하는 게 필요하지, 그죠? 뭐 을경합을 했을 때도 일간일 음간인 여자분이 을경합을 하면 나는 배우자를 도와서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배우자가 잘 되기를 원한다. 또 직업으로 일로 표현하면은 나도 역시 나는 내가 일을 벌리고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직업, 내 가정에 충실하겠다. 관이니까요. 정관이니까. 정관은 사람으로 치면은 남자가 되겠죠. 그죠?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고 또 나의 윗사람도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요 하나씩 정확하게 알고 있어 보자고요. 일과 관련되면은 나는 안정적이고 또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의사를 존중해주는 좀 합리적인 직장. 다르게 말하면 정관은 공직이죠. 그죠? 공직이나 관직이나 이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 공직이나 관직으로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죠. 뭐 다양한 분야에서요. 이런 쪽으로 전부가 다 그렇죠. 그죠? 개수가 무토화합을 해도 내가 배우자가 비록 강하지만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한다?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무게합은 화잖아요. 화생토해주잖아요. 수국화하니까 이 사람 힘이 다 빠지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개념이 다 도입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관성을 한다. 역시 이 경우에도 우직하고 고정주의고 그러면 어떤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는 또 이 각각의 오행의 특성을 집어넣어서 어떤 직장에서 더 내가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개수가 무토의 직장을 일을 찾아간다면 개수가 무토의 일을 찾아 물상으로 찾아간다면 하나의 물상으로 찾아간다면 또 사람을 찾아가면 정간에 안정적이고 우직하고 뭔가 이래 자기를 포용해주고 함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나는 쫓아가고 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 또 일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토의 정관을 추구한다는 것은 화의 특성도 있지만 토의 특성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누구를 가리킨다. 좀 정치적으로나 어떤 지위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자기가 윗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이 사람으로 치면 돼 일을 함에 있어서는 농산, 공산 또는 토산품, 전통공예 이런 쪽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라고 각각의 뜻을 다 넣어서 표출할 수가 있겠죠. 경금이라 하면은 군, 검, 경 결정을 한다, 격리, 회계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인사물을 또 다 나눠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을경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자. 발 위에 탁 피어있는 마치 뭐 난초 같은 아주 고귀한 모습도 갖춰질 수도 있겠죠. 그죠? 각각의 의미로서 다 집어넣어서 통변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천간의 합에서 다양하게 응용을 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표출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는 대운, 세운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이 사주만 가지고도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이렇게 원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차피 하는 김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기서 충은 없죠, 그죠? 그래서 충은 지워버리고 천간의 합은 을간 을경 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지의 합을 한번 보자고. 지지의 합은 천간의 간의 합은 을경인데 지지에도 또 진유합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진유합을 또 한번 보는데 진유합은 이 어떻게 되십니까? 토생금이죠. 지지의 합도 여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지의 합은 육합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육합에는 여섯 개의 합이 있는데 우리가 자축합부터 인해합, 요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이제 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지의 합은 천간의 합은 전부 극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의 합은 소위 생하는 합과 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소위 진유합이라든지 인해합은 생하는 합이지만 목생화가 되, 수생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신합도 있어요. 이거는 형도 되고 파도 되는데 이거는 극하는 합이죠, 그죠? 그다음에 자축합도 있죠, 그죠? 자축합도 어떤 합입니까? 극하는 합이죠. 그래서 천강 지지는 생합과 극합이 있다. 그래서 지지에는 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합이 돼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주가 필요한 것을 다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덟 글자만 가지고.